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폭염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거운 택배 상자를 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단을 오르내리는 배달 노동자들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내년도 은평구 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건데요.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지하철 내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경계 근무를 강화했습니다. 가스총을 휴대한 지하철 보안관 50여 명이 2인 1조로 지하철에 탑승해 순찰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가 마련돼 있긴 한데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신혜 기자가 한 배달 노동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10년째 배달일을 하고 있는 김재국 씨. 한 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도로 위를 달려 도착한 곳은 10분 거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 음식을 배달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배달을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버스 뒤에 가면 면 때문에 열기가 더 많이 오르고요. 그 서 있을 때 차들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좀 숨쉬기가 힘들 경우가 많죠. 배달을 시작한 지 3시간,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됐습니다. 헬멧까지 쓰고 있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40도가 넘습니다. 열기가 머리로 뻗쳐나가야 되는데 못 뻗쳐나가고 갇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기가 도는 거죠, 머리 쪽에서는. 평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 것보다 한 3, 4배는 더 덥다고 봐요. 쉴 틈이라곤 가게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 잠깐뿐입니다. 가끔씩 일반 가게들 가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 가면 시원하죠. 어떻게든 에어컨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노력해야지 시원하려고.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얼음물과 소파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에겐 이런 것들조차 사치로 느껴집니다. 잠시라도 배달을 멈추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콜드룸은 나가야 되고 진짜 쉬려고 마음먹고 몇십 분 쉬어야지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올여름 전체 온열 질환자의 10% 이상이 도로 등 길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배달을 할 수 없을 때를 일시적 실업 상태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네, 바깥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힘든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매일 불과 마주하며 일을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네, 바로 전통 대장간입니다. 한범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풀무질로 바람을 불어넣자 화로가 달아오릅니다. 어느새 불이 활활 타올라 1500도에 다다르고 그 속에 쇳덩이를 집어넣습니다. 60년 넘게 불과 씨름한 대장장이에게도 한여름 작업은 여전히 고됩니다. 이렇게 불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온몸에 땀이 금세 흐르기 시작합니다. 호미부터 주방용 칼까지 온갖 종류의 농기구와 생활도구가 이곳 전통 대장간에서 뚝딱 만들어집니다. 여름철엔 실내 열기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야외로 나왔지만 버티기 힘든 건 마찬가지. 해를 거듭할 때마다 기승을 부리는 폭염은 갈수록 버겁기만 합니다. 작년 여름보다 올 여름이 더 더워요. 상당히 더워요. 땀도 나고 또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도 소금을 먹고도 이러기도 하고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여름에는. 그나마 더위를 식혀주는 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바람을 직접 쐬지는 못합니다. 에어컨이나 이런 거는 설치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가까이 놓고 이러면 빨리 식어서 물건을 못 만들어요.
이런 무더위에도 대장장이가 불 앞으로 향하는 이유. 값싼 중국산 물건에 밀려 대장간을 찾는 발길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머니 두르면 어쩔지 조금씩이라도 해야죠. 중국산보다 한 10배는 튼튼해요. 될 수 있으면 국산화를 많이 애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숭례문 복원 과정에 참여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당진시 향토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70대 대장장이.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그의 마지막 바람은 후계자 양성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장간이 100명도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후계자를 빨리 우리나라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후계자를 더 빨리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폭염에도 멈추지 않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에서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헬로TV 뉴스 한보호입니다. 은평구가 2024년 참여예산 사업 및 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과제 후보들 살펴보고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 김병모 참여예산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현재 내년 참여예산 사업과 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후보로 올라온 정책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투표 방법도 함께 설명해 주실까요? 그 2024년도 은평구 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정책 과제 총 8개 19개 사업 예산은 19억 4,800만 원이 투표 목록으로 상정됐습니다. 투표 목록으로 상정된 안건들은 주민의 제안 가운데 엄선된 사업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 공동체 만들기와 골목길 접을 때도 환하게 안심하고 걸어요 등 총 8개 정책 과제가 투표 목록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투표 대상 사업은 야, 너도 자원봉사할 수 있어 등 총 6개 사업 예산은 1억 3천만 원이 투표 목록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각 사업에 대한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전 투표는 온라인 플랫폼 참여의 큰숲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투표가 어려운 주민은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현장 투표소 및 기타 거점 투표소에서 OMR 용지에 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투표 방법은 주민 투표 대상 정책 과제 8개 중 우선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는 3개 정책 과제를 선택하여 투표하면 되고요. 2024년 주민 투표 결과는 9월 16일 오전 10시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총회에서 최종 결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총회는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네, 그러면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정책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투표가 완료된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2024년 참여예산 사업은 사전투표 및 총회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하여요.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투표 반영 비율은 사전투표 50%, 총회 현장투표 50%로 반영되며 실링액 정책과제 13억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투표가 완료된 후 지행사항은요, 2024년 참여예산 총회 선정된 결과를 부서 통보 후 추진 부서별 사업 구체화 및 예산 편성을 통해 2024년부터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주민분들에게 투표를 하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투표를 하면 좋을지 좀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상정된 안건 중 지역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필요성과 다수의 주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공공성, 주민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효과성, 다른 것보다 우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 건지, 그 시급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형평성 및 지역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내가 사는 지역의 불편함을 겪는 주민의 문제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투표해 주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는 어땠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 예. 중요한 그 이 질문이신데요. 2010년도에 서울시 최초로 주민 참여 기본 조례를 은평구가 제정을 시작으로 은평형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 주민 제안 사업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전국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한 단순 참여에서 숙의 공론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 방식인 600인 규모의 원탁 토론과 전국 최초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민관 협치를 통해 정책 사업을 돌출하는 등 그동안 은평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참여 예산의 정착을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은평구 주민 참여 예산제는 행안부 및 서울시 평가 각종 경진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수많은 정책 토론회에서 우수세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의 새로운 방식의 회의를 고민한 결과 올해는 새롭게 움직이는 주민제안장, 소풍 현장 공론장, 찾아가는 청소년 공론장 등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였고요. 앞으로도 구정참여 경험이 많은 일부 주민 중심이 아닌 주민 모두에게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주민 의사결정을 질적 수순을 향상시켜 구정정반에 대한 주민 영향력을 확대 참여 주체별 공감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과 16개동 주민자치회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16개동의 사업을 발굴하는 등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의 합리적 시너지를 내는 롤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은평구 김병모 참여예산위원장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경계근무 강화에 나섰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큰 사회적 위험 요소로 자리 잡은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지하철 내 경계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보안관은 지하철 열차 안에 탑승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각 제지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들은 위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검복을 입고 가스총을 휴대하고 근무하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보안관은 경계 근무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열차를 순회하며 비상 출동 시에는 반드시 2인 1조로 출동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연신내 썸머 스트릿 파티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연신내 상점가에서 열립니다. 썸머 스트릿 파티는 연신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행사로 올해는 도심 속에서 즐기는 휴양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행사는 맥주 이벤트, 물총놀이 게임,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체험 이벤트로 진행되며 26일 토요일에는 개그맨 조혜련과 안무가 아이키가 출연하는 공연도 선보입니다. 양천구가 주민 홍보 모델을 선발합니다. 모집 인원은 어린이와 학생, 성인 등 총 5개 분야 34명으로 올해는 외국인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홍보 모델로 선발되면 구정 소식지와 SNS, 홍보 영상 제작 활동에 참여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받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다음 달 8일까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